60여 세의 여자 환자분인데요. 히스토리상에서는 30년 전에 크게 접질을 했다고 그런 다음부터 아프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AP 라타를 보면 접질을 했다기보다 여기 트라우마틱 OA가 있잖아요. 서브탈라 OA가 있는데 액시알 부분 이렇게 와이드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드닝. 그때 당시 접질인 게 아니라 칼카니얼 프랙처가 이제 디센딩 되면서 생긴 트라우마틱 오해가 아닐까. 스트레스 뷰를 찍어봤는데 오른쪽은 뭐 큰 문제가 없고 왼쪽은 여기 지금 좀 뭐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여기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는데 예, 부분도 본 세팅을 했습니다. 본 세팅을 쭉 보시면은 예, 칼카니얼 와이드닝이 있죠. 이거는 예전에 칼카니얼 프랙처였던 겁니다. 30년 된 칼카니얼 프랙처고요. 또 문제는 와이드닝 된 게 이제 발구스 되면서 피블라하고 임핀지가 되고 페르너스 롱구스 브레비스에 지나가는 길을 브루킹해서 임핀지를 하고 그 힐은 전체적으로 발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이트 로스가 되어 있고요. 수술하면서 건축하고 똑같이 이 헤이트 로스를 해결을 해주고 발구스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페르너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그 루트를 지나가는 길을 터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벌려야 돼요. 얘를 벌려서 여기를 늘려주고 얘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깎은 거를 얘를 벌린 사이에다가 콜트카본으로 집어넣어주고 그 콜트카본이 나오지 않게 케어로 브로킹을 한 다음에 벌어진 이 안쪽은 캔슬로버스 본을 채취를 해서 넣어줘서 헤이트도 맞추고 발구스도 해결하고 페르노스 롱구스 브레비스에 지나가는 길도 회복시킬 그런 수술을 하는 건데요. 세팅을 다시 바꿨습니다. 여기서 예, 헤이트 로스, 발구스, 페르노스 롱구스 브레비스, 임핀지 이 모든 것을 이제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환자분에게 동의를 해주셔서 포스트오피, 팔로우업, 메탈리머브, 그리고 팔로우업 CT 찍은 사진을 촬영을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디스트랙션을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 그 블락킹 플레이트라는 걸 블락킹 KY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 라테랄 월에 있는 걸 콜티칼본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캔슬 콜티칼본 집어넣고 그 안에는 캔슬러스 본으로 채워가지고 헤이트를 맞춰준 이런 테크닉인데요. 이렇게 해서 페르노스 롱구스 브레비스 길도 만들어주고 헤이트도 높이고 발구스도 해결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헤이트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헤이트가 높아졌고 여기 보면 이 브라킹 브라킹 KI가 보이네요. 이렇게 브라킹 KI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예, 발구스도 해결을 해주고 헤이트도 맞춰주고 우리 시간이 지나서 예, 높이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발구스도 해결이 되고 그 와이드도 해결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이제 이게 수술 전 보스 CT를 비교해 보면 이제 많이 와이드닝 되어 있고 예, 헤이트도 여기는 많이 주저앉아 있고 많이 발구스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풀옆이고요. 라테랄에서도 건축이고 지금 한측입니다. 풀옆에서 보시면 많이 주저앉아 있죠. 그래서 헤이트 로스뿐만 아니라 발구스 그리고 페르네우스 롱구스 브레비스 임핀지 뭐 여러 컴플리케이션이 있던 환자분입니다. 잠시 멈추고 자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한참 지나서 몇 개월 지났냐 8개월 수술하고 9개월 지나서 예 메탈리무브 하기 전에 찍은 팔로우업 CT입니다. 이게 쭉 보시면 예 블록킹 KY가 보이고요. 카카네 와이드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예 헤이트 카카네스하고 서브탈라하고 탈로스 사이의 높이 헤이트도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페리너스 롱고스 브레이브스 지나가는 길도 회복이 됐습니다. 나타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인데요. 건축 높이와 아까 주저앉았던 한층 높이도 회복이 됐습니다. 예, 보는 유니온을 잃었고요. 발부스도 예, 정답 부스테리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 KY와 바로 안쪽에다가 요 라타르에서 라타르 월에서 뗀 콜트카 분을 갖다 붙이고 마치 이제 공사장에서 웅병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된 다음에 말뚝을 박는 것처럼 그 바깥에다가 이게 케어를 박아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모래를 채워넣듯 캔설러스 본을 저 깊숙한 곳에서 박아서 예,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던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블록킹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복잡했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메탈 리모브를 했고요. 지금 환자분은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잠시만 쉬고. 예, 지금 환자분은 수술하고 이제 만 2년 지났고, 첫 수술하고 2년 지났고, 금속 재고술하고는 이제 1년 1개월 지났는데요. 관절 운동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발목 뒤로 이렇게 쭉 제껴보세요. 쭉 최대한 제껴보시고요. 제껴보시고요. 발바닥 쪽으로 제껴보시겠어요? 반대로 발바닥 쪽으로 쭉 제껴보셨어요? 예. 한측은 지금 레프트 사이드고요. 자, 이제 다리 살짝 벌리시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모아보시겠어요? 예, 안으로 모아보시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만세 해보세요. 만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모인 다음에 만세, 만세. 예. 바깥으로 에버전은 좀 덜 되고요. 그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돌려서라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패시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시브하게, 한번 패시브하게. 자, 보시면, 뭐, 뒤로 제끼고 발바닥으로 제끼는 건 다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버, 슈피네이션하고 이제 프로네이션인데요. 슈피네이션하고 프로네이션은 이 사실 확실하게 예, 건축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관절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딱 잡고 인버전, 에버전도 여기에서의 인버전, 에버전보다는 덜 되지만 다른 관절에서 약간의 보상이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아주 적은 범위지만 그래도 관절 운동이 되고요. 이제 발목을 이렇게 막 돌려보세요. 예, 돌려보시고 예, 이렇습니다. 예, 잠시만요. 일상적인 생활하는 건 뭐 다 문제는 없고요. 저쪽으로 이거 안 넣은 것만 예. 좀 불편해서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 갔다 오다가 이렇게 먼저 좀 많이 걷게면은 이제 저녁에는 느낌은 있어요. 환자분 그래도 제가 낮에 예. 활동은 다 해요. 다 하고요. 예.